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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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퍼레이션. 원래 뭐야? 원래 시간대도 아니고 기념관. 양재호 양재호 사무실인 겁니다. 나 나가보자 나가보자. 어 여기 미래 사무실 그 있잖아 코퍼레이션 있잖아. 어 여기 서있다 여기 서있다. 어 누가 있어? 서있어 서있어. 어? 지난 50년간 전 세계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이룩해온 미래 코퍼레이션. 그리고 그 시작점이자 정점에는 양지원 박사가 있었습니다. 1943년 독일 판주의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난 양지원 박사는 전 세계인의 생활에 혁신을 불러온 수많은 제품들을 개발하며 2014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94년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시베리아를 설립해 시가총액이 300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의 온라인 마켓으로 성장시켰습니다. 300억도 아니네. 또한 2003년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현재 전 세계 가입자 최대에 달하는 최고의 SNS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손만 댔다 하면 세계 최대의 달성 후에 가는 양지원 박사는 2005년에는 첨단 과학의 결정체를 할 수 있는 파인애플 폰을 출시해 전 세계 스마트폰의 판도를 뒤집어 놓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파인애플. 또한 지난 2028년에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아닌 기업에서 개최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세계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50년간 그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이어받은 미래 코퍼레이션은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게 그래도 대충 맞았어. 네. 어, 아마 투자자니까. 네. 욕심냈을 거라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그 있잖아 사무실, 연구실 거기가 불탔대요. 화재로. 그러네. 우리는 그 장소만 있는 거니까. 이 장소가 불탔다예요. 누가 불냈을까 그러면? 불을 냈다고? 증거를 없애려고? 그럴 수 있어. 왜 자기 다 이렇게 다 잃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김태인 박사의 어떤 연구 성과나 이런 거 성과들을 다 뺏어가지고 불을 지어서 흔적을 없애버려야 돼. 불까지 질러버린 거야. 그리고 그 공간을 본인 기념관으로 바꾼 거지. 나쁜 놈이네요. 그러면 우린 지금 2028년보다 미래에 와 있는 거네. 지금? 그렇지. 우린 2028년에 와 있는 거야. 연료도 없어 이제. 연료 없어. 큰일 났다 우리. 연료도 없어. 어떡하냐. 연료 있다 연료. 연료 있다 연료. 오. 아 근데. 연료 있다 연료. 오. 아 근데. 어? 어? 연료 사람, 있다 이거 있다 하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여기 다 초기 발명품이네. 야 이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만들어낸 거지. 어? 이거 패드 뭐 드론 뭐 이런 거. 야 이거. 어? 갈창은 형말도 만들었어. 노래방 마이크. 야 깔창까지? 모기채까지 별걸 다 만드네 이 사람. 짬짜면도 만들어서 짬짜면. 짬짜면. 어 그러네. 뭐 다 하네 다. 미래에서 그 기술 다 가져와서 자기가 다 한 거죠. USB도 그렇고. 야 정말 다 발명했구나. 야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기업에서 주최하는 월드컵이란다 야. 와 내 이름으로 된 회사에서 월드컵을 열 수 있다니. 이런 인생 사람이면은 타임머신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럴 수 있지. 아기용이 되지. 이 세계 회사만 쓰고 얼마야? 시베리아하고 에이스북하고 파인애플을 폰 이것만 딱 쓰면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게 19년이 천조예요. 시가총액 천조면은 지분 10%만 가지고 있으면은 100조. 재산이 100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서 우리 양지원한테 붙어가지고 양지원한테? 안 돼! 그러지 마! 야, 이렇게 변질되는 거야. 야, 김태인 박사가 지금 생명이 지금 여차하면 죽는 상황에서 양지원 아니, 한 번도 본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형? 아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잖아. 왜 그래? 중요해요, 형? 돈 안 중요해, 다? 중요하지. 아니면 이거 저 기계 타고 이 사람보다 더 과거로 가서 우리가 개발해버리자. 어? 야 여섯 명이서 창업 나를 해가지고 오케이 어, 에이스북 형이 하고 에? 시베리아 형이 하고 나는 너보다 더 과거로 갈 거야. 아이 같이 가요. 그럼 난 형보다 더 과거. 그래서 점점 과거로 가게. 원시시대로 간다.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눌렀던 그 코드가 아니라는 원래 거. 시간대로 가는 코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랜덤으로 여기에 온 거고 그렇지. 원래 시간대로 가는 코드를 다시 찾아서 이 연료를 이용해서 김태인 박사를 다시 살지. 구해줘야지 우리도 살고 그렇지. 아니 이거 여기 이런 노트북에 보면은 뭔가가 좀 사인 있지 않을까? 저 연료를 가져가야 돼 우리가. 그 아이디어. 열리는데? 오 열리네 이거 가져가면 되겠다. 이거 한번 안에 볼까요 열어서? 바로 되나? 왜냐면 오늘 휴관이라서. 아 뭐 그러네. 휴관이잖아요 오늘. 일요일 휴관이라고 오늘 일요일이네. 여기는 뭐 사인 없으니까 일단 빼보자. 하나, 둘, 셋. 아니. 신분미상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신분미상자가 감지되었습니다. 분석 인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을 말씀해주십시오. 인증 실패. 인증 실패. 긴급 출동. 긴급 출동. 긴급 출동. 긴급 출동. 긴급 출동. 긴급 출동. 꽂아 빨리 꽂아. 들자마자 갑자기 막 삐뽀삐뽀 하면서 막 드론이 날라오니까 드론이 총을 쏠 것 같다는 왠지 모를 그 공포감 때문에 열자마자 삐용삐용삐용 하더니 드론이 날라왔어요. 도망가야 돼! 하는 순간 형들을 감옥했을 때 딱 체킷 그거 없었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빨리 눌러 열려있어 넣었어 내려갔어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아,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패드 몇 개만 챙긴 걸. 아, 파인애플 내가 만드는 걸.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왜 이렇게 많이 가? 왔다. 어이, 원장.